유럽 전기차 시장이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커지며 폭풍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역대 최고의 성적표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 배터리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이 전체 판매량 2위에 올랐습니다. 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서 거둔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전기차 전문 매체 EV 세일즈에 따르면 7월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코나 EV는 4,444대를 판매했습니다. 기아차의 니로 EV도 3,371대가 팔려 처음으로 5위권에 진입했습니다. 판매량 1위에는 르노의 전기차 조이에가 올랐습니다. 3위는 폭스바겐 e골프, 5위는 아우디 e트론이 차지했습니다. 전기차 열풍의 주역으로 꼽히는 테슬라 모델 3는 10위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유럽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53,695대로 작년 대비 123% 늘었습니다. 유럽 정부가 국제 환경 기준 대응과 코로나19 극복의 일환으로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떨어지면서 내연기관차의 득세가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국제 환경 기준 강화라든지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나오는 모델들이 내년에 본격화된다는 것이죠. 한편 유럽 정부의 그린 뉴딜 추진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판매 지원책이 강화되며 현대기아차의 유럽 내 전기차 판매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